안녕하세요, 헤네치 여러분.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헤네치아 라이브 온첫 개국을 기념해서 이렇게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헤네치아 라이브 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공연 이야기들, 곡에 대한 얘기들 자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 앞에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저 영상이 보이고요. 이쪽은 여러분들의 댓글들이 보이고 있어요. 배경도 너무 이쁘죠? 이 배경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있으면은 제가 바로 띄워드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바뀌죠? 이렇게. 오늘 헤네치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려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떤 주제가 좋을지 한번 정해 보시겠어요? 우주신을 그려주세요 하는데, 우주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이걸 배경화면으로 하기엔 좀 그렇죠? 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아트매틱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이거는, 아트인지 매틱인지 잘 모르겠고요. 매틱으로 하죠, 매틱이. 아트는, 공을 그려달라고요. 아트매틱이 좋아하는 공. 공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도 한번 그려봤어요. 네. 이거 뭐 배경화면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요. 또 이걸 저장해 놓고요. 또 저를 그려보려고요. 저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저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를 어떻게 그리지? 머리가 오늘은 이렇게 생겼죠? 저 괴물은 누구인가요? 그 괴물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짠. 안녕하세요. 안녕. 색도 한번 칠해볼게요. 팬분들이 제 머리는 한 노란색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노란색으로. 어이구. 얼굴색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입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트도 그려줄게요. 꽃길 그려달래요. 꽃길. 또 꽃길 전공이죠. 꽃길에는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진짜 잘 그릴게요, 이제 장난 안 치고.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팬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온첫 개국이라고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케이크 커팅도 한번 해볼게요. 홍콩 팬 여러분들이 저희 라이브 온 개국 첫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라이브 온을 위해서 소원을 한번 빌겠습니다. 네, 소원을 한번 빌게요.
우리 헤네치아 라이브 온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과 저와 모든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버그도 안 걸리고 렉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바쁘네요. 혼자 하려니까. 네, 아, 이걸 위해서 기타를 갖고 왔어요. 커팅. 따라란. 오, 케이크를 이렇게. 아, 또, 프리즌타임, 바이올렛이 남았다고 이렇게 바이올렛 색깔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홍콩 팬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네. 아. 아,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 아, 해보세요. 아. 아.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피아노로 치고 싶은 노래가 뭔가요? 라고 했는데, 피아노로 저는 꼭 치고 싶은 노래는 포장마차를 치고 싶네요. 살짝 감긴 눈, 배시시 웃는 입꼬리. 아, 이거 반지요? 이거 반지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제가 첼시를 좋아해서 첼시 반지예요. 첼시. 라라란, 이렇게 첼시. 만약에 다른 나라에 살 수 있으면 어떤 나라에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요,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캐나다에 가보고 싶어요. 캐나다 너무 이쁘잖아요. 캐나다 자연 속에서 또 통나무집 같은 데서 장작 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봤어요, 솔직히. 요즘에 넷플릭스 1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프린타임 바이올렛 준비를 하느냐고 좀 바빠서 좀 유명한 짤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다 죽어! 다음에는 컨텐츠는 오징어 게임 그 뽑기를 갖고 제가 뽑기를 못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하나 들어두고 제가 뽑으면은 여러분들은 친구를 가입을 시켜야 돼요. 헤네치아 이 라이브온에다가 너무 무섭다. 2002년 새로 계획하는 저만의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2002년은요 여러분들 제가 연기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좋은 음악 더 많이 들어드리고요. 또 다양하게 활동할 생각이에요. 네, 이제는 연기를 하면은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좀 더 진정성 있고 경험치 있는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벨소리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벨소리 있죠? 그거를 2002년에 헤네치아에 또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벨소리, 그다음에 기상 벨소리 제 목소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일어나! 일어나, 저는 다 죽어! 제주도에서 공연 기대해봐도 될까요? 나 혼자 쓸쓸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주도 공연은 크라우디 펀딩으로 할게요. 500명 이상이 됐을 시 안전하게 제가 외롭고 싶지 않거든요. 킹현주님 헤엄쳐서 오면은 제가 맞이하러 갈게요. 제주왕으로. 딱 한 시간만 다른 생명체로 변할 수 있다면은 빛이 되고 싶어요. 빛.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그 걸로 해서 저 매덕 광년에 있는 별에 가서 다른 생명체를 꼭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주로 따지면 이 지구가 정말 박테리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행성인데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더 많이 만나고 화해하고 같이 음악적인 교류도 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하고 서로의 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저는 좀 평화주의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라이브는 굉장히 고퀄리티죠.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바뀌고 음악도 깔리고 하는데 저 틱톡 시작하거든요. 틱톡. 네, 틱톡 하나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굴 멋있게 나오고 이런 거 좀 싫어해요. 저는 좀 재밌고 웃긴 영상 좀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기 할아버지가 있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이러다 다 죽어로 할게요. 이러다 다 죽어.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끝.